옷이 망했는데? 자, 우리 영상도 망했으니까 얼른 까딱까딱 해봐봐요. 아, 망했어? 이렇게.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었어. 편집이요? 편집자를 믿으세요?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할 테니까요. 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헹구고 할게요. 어, 진짜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죠? 이거 한 번씩 헹궈주고 사용해야 돼요. 아, 너무 네. 힘들다. 그거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알아서 어떡해. 편집하겠죠? 편집이요? 네. 편집자를 믿으세요? 나는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갖고. 이제 다음에 이제 본세차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가야 돼요. 이... 아니, 또 멀었어요? 자, 쥐플레스 가샴푸죠. 1:1000이요. 오! 상세 페이지를 안 보셨어요. 자, 이거를 어느 정도 넣으면 될까요? 뚜껑으로 10번?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맞죠? 아, 10번 쓰면 좋지, 우리가 많이 팔고. 아. 뚜껑 10번 아닌가요? 아유, 마음대로 드세요. 2번. 7번 할까요? 어, 마음대로 하세요. 뭐 하세요? 설거지 하세요? 오! 장사 뒤집어서. 자, 뒤집어. 이 상태로 넣어, 이 상태로. 넣고, 들어. 아. 조금 돌려, 이렇게. 예스. 끝! 자, 화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 손가락이 두 개가 딱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자, 봐봐. 영상을 안 봤어. 여러분, 세차하실 때는 절대로 여기 위에 있는 거품을 떠갖고 세차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여기 안에 있는 물을 좀 먹어야 돼, 먹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옷이 망했는데? 자,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우리 영상도 망했으니까 얼른 까딱까딱 해봐봐요. 아, 망했어? 자. 물이 이렇게 또르르 떨어지는 게? 또르르 떨어지는 게 이게... 시청률이 떨어지겠죠. 빨리 빨리 하시라니까요? 맞나요, 제가 하는 게? 그렇죠. 저 아, 누울 것 같아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게 밑에 슬라이드를 왜 장착해놓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지. 어마어마어마어마! 아니지, 아니죠. 이거를 밑을 한번 이렇게 빨아. 안에 있는 물을 이렇게 흠뻑 가져와서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여기... 그리고 나서 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욕먹는다니까. 알았어. 아니. 네. 아니, 이거 왼손으로 자꾸 왜 본넷을 누르냐고. 뭐 심폐소생술이에요? AD야? 이게 지탱을 해줘야 오른쪽에 힘이 가니까. 비트질은 절대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절대로, 예. 그럼요? 테크닉인가요? 그냥 무게로. 아. 아니, 화분을 닦고 여기다 좀 넣으라고요. 아, 사부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사부님 어딨어? 예? 곧 있으면 영상 올라올 거예요.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닦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위에서 네. 내가 카샴푸물을 흘렸잖아, 이렇게 아, 짜서 네, 네. 이 밑에 무게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밑에질 끝. 아, 그러네요. 네. 아니, 얼굴을 빨래핀으로 감으신가 봐. 이게 뭐야. 사과, 톡톡, 톡, 프로필 이렇게 하시라고요. 팀장님, 창피해요. 천장 오늘 또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천장 사다리 놓는 꿀팁. 뒤쪽 문에서 중간에서 뒤쪽 문 딱 여기만 놓으면 한 번에 천장이 다 닦여. 그럼 제가 다 해볼까요? Let's go! 안 닿는데요? 저 죄송한데 발로 지금 문 짜서 하셨어요. 발로 문을. 아, 문콩인가요? 문을 사정없이 차버리시네. 아. 천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고압수는 제가 쏘도록 할게요. 이렇게. 듀플렉스 듀, 가샴푸로 미트질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 듀플렉스 듀, 워터밤 실드. 이거 희석비는 1:50. 물 1.5L에 30ml만 넣으면 되는데 이 병은 50ml짜리 병이고요. 지금 물은 1.1보다 조금 넘게 담겨 있어요. 바로 떠올린. 떠올린. 영롱합니다. 뚜껑을 연결해 주시고 압축을 해주신 다음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꼼꼼하게 뿌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고압수 뿌릴 때 잔유물이 남지 않도록 린스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물기가 있는 상태로 펌핑을 더 하셔야죠. 자, 분사! 이상한데? 아니죠, 줘보세요. 이거 꽉 안 잠그셨네요. 아... 가시죠. 오, 그렇죠. 완벽합니다. 분무를 해주세요. 아래는 안 해도 되잖아, 솔직히 흘러내리니까, 그치? 아니죠, 해야죠, 해야죠. 오, 막 터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차를 한 바퀴 정도 돌렸으면 워터밤 실드를 린스할 때는 이 네. 친구를 물로 좀 쳐야 돼. 살란살란. 대신에 춤출 때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다 안 걸려요. 오케이, 자, 하겠습니다. 네? 뒤로, 뒤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드라잉. 코팅이 안 발려져 있는 차량에도 워터밤 실드를 시공을 하고 나서 드라잉을 하면 드라잉이 무지 편해요. 피팅이 좋다. 피팅 좋죠. 당연히 좋죠. 자, 드라잉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럼요. 네. 이 정도는 기본이죠. 앵공부 직원인데.
아니 계속 맞지 않나? 눈치 보지 마시고 자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맞죠? 어? 아주 좋아요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맞죠? 자 요거 사용하는 드라잉 타월은 무엇일까요? 따단! 듀플렉스 프리미엄 드라잉 타월 오~ 99-70 오~ 품절 좀 걸어볼 손씨가 나오십니다 자 예? 아니 뭐 드라잉을 예? 드라잉을 뭘 아 뭐 하세요? 아니 밑에는 드라잉을 하지도 않았구만 그랬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아? 그치? 이런 데는 티가 마르겠지 아휴 오늘 좀 힘드네요 힘들어? 많이... 예? 아 죄송해요 다 됐죠? 아니 앞면 얼굴을 하나도 안 닦고 왜요? 마지막으로 사용해볼 제품은 좀비의 타이어 앤 트윈 코트 이 향은 향실 뭐... 페이지로 따지면 모아가 향인데 공부를 해가지고 왔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일을 하면서 하는데 어... 뭔가 차량 실내 냄새 같은? 아니죠 세차 요거는 딱 옥분자 향이에요 자, 오늘 취하셨네 자. 드시고 자 오늘 사용해볼 어플리케이터 제가 일부러 새 거 들고 왔어요 네네 요 타이어 어플로 발라볼 건데 네. 이 친구는 사실 유성이어가지고 네. 원래 유성의 특징은 정말 찐득찐득하고 잘 마르지 않는데 잘 펴발라야 되는 게 있어요 잘 안 발라져요 유성은 근데 이 친구는 유성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발려요 아~ 바로 발라볼게요 트리거를 온으로 해놓고 하셔야죠 오프로 해놓고 하면은 안 돼요 네. 너무 많이 너무 발랐어요 네. 너무 글리 가시죠 그걸로 타이어 그냥 하나 다 바를 수 있어요 아~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여러분 타이어 코팅제 바를 때 여기 트레드는 바르지 마세요 여기 옆면만 바르는 거지 여기를 안에를 바르면 미끄러져요 아~ 그럼요 원래 보통 유성 같은 경우에는 세차가 끝나고 보통 맨 먼저 바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왜? 안 마르니까 왜냐면 먼저 발라놔야 나중에 내가 세차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죠 주행할 때 이제 비로소 안 튀기니까 도장면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끝났어 안 튀잖아요 잔유물이 거의 없어요 아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었어 자 이렇게 타이어 코팅까지 한번 해봤는데 오늘 네. 세차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세차를 안 하시니까 제가 알기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세차를 안 하신 걸 알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살 빠질 것 같아요 살 빠질 것 같아요 네. 어디 부분에서? 미트질이요 미트질에서 네. 자 유막 제거 8번 중 아, 아직 힘든 거를 경험을 못했어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사실 정말 세차를 너무 안 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일전에 올라갔던 그 세린이를 만들어보자 그런 프로젝트처럼 사실 더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세차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걸 좀 집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오늘 첫 출연이어가지고 부담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교의 컨셉이긴 했지만 하다가 좀 이 부분은 아니다 하면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수줍음을 많이 타세요 다음번에도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죠 아이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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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희석이 너무 힘든데요? 네? 희석 PT8번 준비하실래요? 희석 PT8번이 뭐죠? 네. PT8번이요? 유막 제거요 안 되겠네요. 자, 소낙스 CC3를 가지고 오세요. 아니, 너무 재미있게 나오는 거야, 지금? 네? 어떻게 정말 재밌어요, 저는. 저는 정말 재밌는데. 재미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렁얼렁 해주세요. 지금 카메라가 알았어요. 보고 있잖아요. 알았어요. 어머. 자, 쿠키 영상 두 번째 거 나왔습니다. 아, 뒤에는 해 닦치면 안 돼? 저것도 다 찍어갖고 올려주세요. 뒤에도 해 닦치면 안 되냐고.